때문에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좀 이 인물이 왜 수 아버지를 죽이는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복잡하게 풀 것이라고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. 14회까지 나오시는 걸로 알고 계셔라. 근데 이제 작업이 진행되면서 뭐 어떤 그런 많은 인기를 받게 되면서 네. 작가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. 감독님이랑 협의 끝에 정웅이 씨 민중국의 인물은 끝까지 가야. 야, 이 드라마다. 아니 이틀 전에 그렇게 대본을 받으시고 그런 연기는 정말 타고난 아가씨인가요? 근데 정웅이 씨 살인마 연기가 얼마나 리얼하냐면 극중 대사가 인터넷에서 수없이 패러디되고 있어요. 그래서 유행어로 막 자리 잡고 있고 그러거든요. 여기서 괜찮으시면 한 번만 네,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말하면 죽일 거다. 네 말을 듣는 사람도 죽일 거야. 꼬마야. 여기 먹물먹은 등신들은 모두 다 내 편인 것 같구나. 내가 여기서 무죄를 받고 나가면 말이다. 다음은 너하고 저 기집의 차례다. 왜 나를 봐? 나를 봐? 나는 이거 질문하고서 나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나를 봐. 아니, 나 이 질문 던지고 사실 배우분들한테 이렇게 현장에서 연기 부탁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쵸? 제가 알거든요. 근데 질문 던졌는데 아무 말을 안 하시고 이렇게 있길래 속으로 아, 큰일 났다. 괜히 했나 보다라고. 신뢰인가? 신뢰인가? 또 선배님이시고. 오, 그 섬뜩함이 이렇게 딱 느껴지고. 아니, 그리고 제가 저도 그 뭐 배우들하고 뭐 이렇게 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부탁하면 대사를 잘 기억을 못해요. 맞아요. 그렇잖아요. 이게 지금 많이 화제된다고. 네, 패러디가 엄청 많다. 패러디해서 맞아요. 나온다고 그랬어요. 그렇게 패러디가 된다는 건 정말 그래요. 이거는 그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그러니까요. 그런 걸 다 만들고 오, SBS 하는 거거든요. 그 패러디도 SBS 연기 대상에서 정웅이한테 상 안 주면 죽일 거다. 그 뒤에 또 있어, 그 뒤에 또 있어.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도 죽일 거야. 나 정말. 아니, 근데 이게 진짜네. 근데 악역이라서 아까 저 동욱 씨 얘기대로 확 떴다가 이렇게 되고 확 떴다 이렇게 되는데 얘네랑 확 떴을 때 CF 같은 거 많이 건졌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리는 뭐 CF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? 사실 노리는 건 없고요. 네. 네. 뭐 햄버거? 햄버거? 아, 왜냐면 이거 안 먹으면 죽일 거다. 아, 그래? 아, 그래. 이거 되구나. 이거 좋다. 아니, 근데 이게 오, 모든 CF를 하실 수가 너 이 통신 안 쓰면 죽일 거다. 통신. 햄버거, 뭐 세제, 너 이 세제 안 쓰면 죽일 거다. 그럼 다야 다. 근데 왜 햄버거라고 말씀하시면 극 중에서 패스트푸드 먹는 신이 있어요. 이종석 씨하고. 근데 그 신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 네.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새우버거로 주문해놨다. 먹어. 그거 독특할 것 같은데요? 그래서 햄버거 얘기를 한 거고요. 아, 지금 제이 혹시 들어 아니 뭐 지금 얘기 중인 야, 진짜요? 네, 얘기 중인 곳이 있긴 있나 보더라고. 아, 재밌겠다. 아니 그 저기 그 패스트푸드 폭행 그 씬이 아주 뭐 화제가 됐는데 거기 뭐 촬영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. 이종석 씨가 수화를 자극시켜서 저를 이제 폭행하게끔 해서 수화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장면이었었어요. 네, 근데 근데 이 친구 눈빛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. 그 친구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막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로 해 막 그래 눈빛이 장난 아니고 제가 음료수를 들었는데 이 치는데 느낌이 벌써 틀려요. 왜냐면 벌써 너무 세게 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멱살을. 그리고 또 20대 중반이고 얼마나 힘있게 연기를 하겠어요. 그리고 또 연기 경력이 또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왜냐하면 리얼하게 해줘야지만이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그러니까 세게 해. 근데 그렇게 연기 경력이 짧거나 뭐 이런 사람 저희 꽁트할 때도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장면이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멱살 자꾸 사는데 막 저는 눕혀놓고 지금 위에서 하는데 막 이 친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. 그때 보니까 기도둑이야. 조영기 씨만 그런데. 티슈를 이만큼 쌓아놓았어요. 땀 흘리는 거 봐요. 난 지금 무서워. 미치겠다. 아, 저 진짜 난 조영기 씨 요리 있잖아. 저렇게 방송을 이렇게 딴다는 사람 처음 봐. 형, 여기 휴지 준비하는 거 봐. 우리가 잠깐 이만큼 쌓아놨어. 야, 지금. 땀 떨어지지.
열심히 연기하니까 침이 붉은 아니 튀지.